예전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투부정사를 설명하려면 동사원형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던 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동사원형이라는 걸 도대체 왜 알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동사원형이라는 말을 알 필요가 없었는데, 영어 공부할 때는 왜 이런 말을 알아야 하느냐는 거죠. 영어로 대화하는데 동사원형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무슨 필요냐?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무슨 영어로 대화를 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영어 교육 방법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 문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은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지. 그 수여 동사다, 뭐 능동 진행이다, 수동 완료다, 뭐 관계 대명사다, 관계 부사다, 복합 관계 대명사다, 선행사다. 이런 말 쉽게 이해 안 되잖아, 솔직히. 관계 대명사란 말은 사실은 한자니까. 그런데 언어는 이런 말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런 주장이 먹혀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한국어 공부할 때는 이런 문법 용어 공부한 적 없잖아. 우리가 뭔가 영어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내 잘못이 아니야. 문법 용어 같은 거에나 매달리는 영어 공부 방식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합니다. 특히 시제에 따라서 변화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하는 동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eat라고 합니다. 근데 이 eat라는 동사는 물론 이 형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3인칭 단수를 주어로 할 경우 eat라고 하고 과거형은 ate, 현재 분사형 또는 동명사형은 eating, 과거 분사형은 eaten이라고 합니다. 다들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우리가 먹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은 eat도 아니고 ate도 아니고 eating도 아니고 반드시 eat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바로 동사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동사 원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씁니다. 1인칭과 2인칭, 그리고 3인칭의 복수형의 현재 시제 동사 원형을 쓰죠. 3인칭 단수 he나 she, it 에만 동사 원형에 s를 붙인 it를 씁니다. 그리고 will, can, may, must, should 등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죠.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do, does, did, don't, 뭐 doesn't, didn't 뒤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투부정사라고 해서 전치사 to 뒤에 동사 원형을 씀으로써 이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 반에서 한 중간 정도만 따라가도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여기서 좀더 들어가면은 지각동사와 뭐 사역동사의 목적격보로 동사원형, 흔히 원형부정사라고 하죠. 이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but, except 등의 목적으로 동사원형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영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국어에도 동사원형이 있어요. 먹다,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뭐죠? 바로 먹다죠. 사전에서 이 의미를 찾으려면 먹다를 찾아야 돼요. 가령 먹었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먹다의 과거형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먹다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먹다를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나요? 언제 먹다를 쓰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영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제인 현재 시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의 원형인 it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현재 시제에 먹다를 쓰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밥을 먹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나는 아침밥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먹다이고 현재형 동사인 먹는다가 따로 있어요. 과거 시제는 어떤가요? 나는 어제 아침밥을 먹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먹었다라고 하죠. 영어는 미래 시제에도 동사 원형을 사용해요. will ea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일 아침밥을 먹다 라고 말하지 않죠.
거기다가 한국어는 인칭과 존칭에 따라서 어미 변화가 무궁무진해요. 먹어, 먹어라, 먹을래, 먹을래요? 뭐 먹을까, 먹을까요? 거기다 유행도 탑니다. 한때 하삼체가 유행했죠. 머그샘, 머그삼. 뭐 얼마 전에는 머그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고, 먹을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뭐 이런 말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학생 중에 뭐 먹었다요? 뭐 이런 말투를 쓰는 친구도 한번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동사 형태들이 있는데 정작 동사 원형은 잘안 씁니다. 그렇다고 한국어에서 동사 원형을 아예 안 쓰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언제 이 동사 원형을 쓰나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 이런 표현에서 씁니다. 죽다 살아났다와 같은 표현에서도 쓰죠. 또 언제 동사 원형을 쓰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동사 원형이 언제 쓰이는지 한국인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히 강하죠. 한국인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영어 원어민에게 동사 원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동사 원형을 영어로 verb root라고 하거든요. 제가 to 부정사를 영어로 표기할 때 to VR로 표기하는데 이 VR이 verb root의 약자입니다. 동사의 뿌리, 즉 동사 원형이라는 의미예요. 영어의 동사 원형이 언제 쓰이는지 영어 원어민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원어민들은 별 어려움 없이 설명해 줄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영어의 동사 원형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 따라가는 학생들도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투부정사 정도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한국어의 동사 원형이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영어의 동사 원형은 잘 알고 있는데 한국어의 동사 원형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조차 몰라요. 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한국어에도 동사 원형이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그리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번 영작한다고 한번 해보죠. 둘이 먹다. 이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영작해야 할까요? 여기서 접속사를 써야 하는데 사실상 둘이 먹다는 둘이 먹는 도중에라는 말을 축약형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why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문장은 두 사람이 먹는 행위를 하는 도중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시제는 영어에서는 당연히 진행시제예요. 그래서 while two men are eating it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현재 시제에도 사용되지 않던 동사 원형이 뭐뭐 무엇무엇을 하는 도중이라고 말할 때 느닷없이 진행 시제를 대체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여기서 진행 시제를 쓰는 게 의미상 맞나요? 아니면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나요? 시제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의 시제는 시점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한국어는 시제가 시점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비가 왔으면 좋겠다처럼 과거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하기도 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즐기다는 동사 원형이고 즐긴다는 현재 시제죠. 나는 인생을 즐긴다. 즐겼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즐겼었다는 말이 있나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한국어는 과거 완료 시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생기다라는 말은 어떤가요? 잘생기다가 동사 원형이죠? 잘생기다의 현재 시제는 잘생긴다인가요? 와, 원빈 정말 잘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잘생겼다가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는 잘생겼었다예요. 근데 즐겼었다는 문법적으로 틀리다면서요. 그런데 잘생겼었다는 가능해요. 걔 옛날에 잘생겼었는데 지금은 완전 별로야. 이렇게 말하죠. 만약 한국어가 과거 완료 시제를 받아들여서 즐겼었다가 가능해진다면 잘생겼었었다가 가능해져야 해요. 굉장히 골아프죠?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걸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국어 선생님들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동사 원형은 언제 쓰이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아, 뭐뭐 하는 도중에라고 말할 때, 동사 원형이 진행 시제를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현재 시제에도 사용되지 않던 동사 원형이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쓰이니까요. 시제가 잘 맞아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하던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어는 좀 혼란스러운 언어일 수밖에 없죠. 그나마 이걸 설명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What are like the hardest parts of learning Korean? I think in the beginning, for me, it was 받침. 받침? Yeah, because, you know, in English, we don't necessarily have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in addition to that, it's kind of like the like levels of how to talk to people. Ah. So I think that even when you study, you know, 천대말 first, it's still really, really difficult. Do you think learning Korean is easier or harder?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that? I think the base in Korean are pretty easy to learn. Yeah, learn how to basics. Basics. Learn how to write. And some basic speaking, it's easy. But if you want to be accurate, you have to work a lot for a long time. Yeah. It's really hard to be really good in Korean. Okay. What are the hardest parts of it? Pronunciation, I guess, and also the vocabulary, which is like totally different from French or from English. So because of that, is it like really hard to memorize new things? Exactly. And even the grammar is difficult sometimes. Yeah, it's totally opposite, right? Exactly. How does Korean learning compare to English learning? Way more difficult, to be honest. Yeah. I am from America, Denver, Colorado. Literally everything about Korean is really difficult for people who speak English. It's the gap between the languages that I find really difficult. Okay. Because the grammar structure is completely different, vocabulary is completely different, and then like just the way you like form thoughts and sentences, right. It's all completely different. Right. So it's just as hard for Koreans going to English as it is for English people going to Korean. 이 장면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죠.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발음도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문법도 어렵죠.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쉽지?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한국어 좀 할 줄 알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어가 엄청나게 배우기 쉽다고 말하면서 복장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고 한국어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영어를 공부한 어떤 사람이든지 영어의 동사 원형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한국어의 동사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이런 문법 용어 몰라도 나는 한국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 한국어로 잘 듣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한국어 문법을 따로 공부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마디만 하자면 원래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공부하는 행위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모국어를 공부할 때는 문법 용어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문법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역시 문법 용어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동사원형이라는 문법용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질문을 한 그 학생은 과연 제 설명을 듣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냥 영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데도 명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자신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근데 공부가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편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얄팍한 문제 제기에 부안해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약장수들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어를 잘못 배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영어가 진짜 영어입니다. 6개월이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쪽에 약장수들이 많은 거예요. 다음 동영상 역시 이 문법 용어와 관련된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